근데 신월반도 말이야.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? 뭔 소리야? 아니 운전을 더럽게 하는 놈들은 습관적으로 신월반을 계속하거든. 하다 안 하다 내 차를 따라올 때만 선택적으로 신월반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. 따라오는데? 1455-4728 차 번호 조회해봐. 알았어. 1455-4728. 더 있는 것 같은데요? 계장님? 아니 계장님 여기서 뭐해요? 예. 아니 검사장님이 오늘 병가 내고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러게 제가 계속 눈치를 드렸잖아요. 근태 불량이라 위에서 주시하고 있다고. 검사장이 뒤를 밟았단 얘기입니까? 그렇다니까요. 그래서 우리 수사계장님이 내가 인지수사 중인지도 모르고 뿌락지 노릇을 한 거고. 뿌락지라기에는 나는 진짜 언제 들어오시고 나가시는지 그것만 얘기했어요. 그게 뿌락지예요. 따라간 것도 오늘이 처음이에요. 밑도 끝도 없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안유준 검사님한테 연락했더니 마침 만나러 나가셨다길래 그 사진 몇 장 찍은 게 다라니까요. 뭐 여튼 이런 걸로 상처받은 내 마음이 뭐 어떻게 풀릴 수가 없고요. 알죠? 아니, 봤잖아. 지난번에도 인지수사로 이봉식이 내가 잡은 거. 이번에도 큰 거 한 건 할 게 있다고요. 아, 알았다니까요, 검사님. 검사장한테는 아까 내가 검열한 사진만 보낸 거 확실하죠? 아, 그렇다니까요. 오케이. 가보세요. 검사장 자리 딱지쳐서 딴 것도 아닌데 너무 예뻤어요. 그러면 쫓아오던 차는 누굽니까?